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빠른 서비스, 좀 커트 서비스가 있는데, 빠른 서비스는 우리가 커트볼보다는 좀 이렇게 회전볼, 아니 탑스핀볼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휠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앞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고, 볼을 탑스핀 서비스죠. 그다음에 커트볼이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무슨 드리자면은,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비할 때 우리가 볼을 이렇게 둘 때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이듯이 볼을 좀 빨리 보낼 때는, 좀 예전에 제가 괴정식이라고 설명드렸죠. 볼이 올라갔다가 볼을 띄우고 라켓을 들면서, 볼 들면서 마지막에 이런 괴정시계처럼 맞을 때 여기서 맞히는 뺐다가 그럼 최대한 빠른 서비스는 볼을 뺐다가 중간에서 맞히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서 낮게 맞춰야지만 볼이 낮게 맞고 내가 손목이나 내 임팩트에 따 때문에 임팩트로 하여금 그 힘으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빠른 서비스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맞춰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커트볼은 앞쪽이 아니라 빠른 낮게 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변형치기처럼 이런 모습이죠. 나와서 이렇게 보내는 서비스가 아니라 맞을 때 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부러 커트했다고 해서 더 들어오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뺐다가 보이시나요? 지금 빠른 서비스는 제 주먹 쪽에서 맞췄는데 지금 이 커트 서비스는 이 위쪽이죠. 위에서 좀 뒤쪽이죠. 제가 계속 칠때 뒷땅치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때 같은 여기서 쳐면은 만약에 커트볼을 같은 곳에서 이걸 심주기가 더 어렵고 저쪽에서는 미리 이 서비스랑 이걸 미리 구별해서 굳이 이걸 속을 여기서 이 서비스랑 이걸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 커트 서비스는 커트 서비스 저번에 심 조절이라고 했죠. 조절로 해서 속일 수 있어야지 이걸 같은 곳으로 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칠때 위에서 뒤쪽에서 손목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보여드리면 띄어서 이 위치죠. 이게 지금 뒤쪽인데 앞쪽 여기서 아셨나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서 칠때 앞에서 볼을 같은 곳에서 치려고 하면은 같은 여기서 치려고 하면은 볼을 누를 수, 또이 와중에 또 누르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볼이 진짜 통통 튀어서 내가 그냥 앞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좀 찍히겠죠? 뭐 스피드는 좀 걸릴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좀 치시는 분들은 그냥 좀빼 있다가 지금 이렇게 쳐도 볼은 가다가 좀 멈추고 좀 찍힌 현상이 나타나지만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눌러치고 앞에서 치면은 좀 스핀도 덜 걸리고 볼이 뜨게 돼서 피날 리시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빠른 서브 이런 서비스에 비해서 커트볼은 항상 좀 위쪽에서 뒤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빠른 서비스는 횡 우회전 받는 서비스는 일로 맞추고 바로 맞추고 커트볼은 뒤쪽에서 맞힌다. 여기서 만약에 손목을 쓰든 안 쓰든 구별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칠때 커트볼 할때너 눕혀서 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우선 처음부터 맞힌 사실 안 맞을 수 있고 볼 이렇게 빗맞힐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뒤에서 이렇게 세운 각도에서 맞추면서 맞춰도 나온다고 했지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스핀을 돌수록 여기서 같은 모습에서 나오기 위해서 손목을 이 모습에서는 손목이 덜 찍히니까 그러니까 볼이 회전이 안 걸려서 백스핀이 안 걸려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해서 치는 거고 지금 오늘 포인트는 항상 다 그냥 팽 우회전 빠른 서비스보다는 좀 뒤쪽 좀 명치 위에서라고 하는데 명치 높이에서 친다 가슴 쪽에서 친다 숙일수록 더 나올 수 있지만 우선은 이쪽이랑 이쪽에서 높이가 다르고
앞쪽이고 뒤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칠때 우리가 이 제가 계속 횡, 지금 같은 볼이지만 횡 우회전 서브 제일 빠른 거죠. 이 서브랑 횡 훅 서비스죠. 횡 좌회전 서비스라. 횡 좌회전 서비스라. 횡 좌회전 서비스라. 요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횡 좌회전 횡 우회전. 아셨나요? 그럼 칠 때 횡 서비스, 좌회전 서비스는 일로 갔고 빠른 서비스, 횡 우회전은 여기가 아니라 좀 뒤쪽이죠. 그래서 우리 칠때 몸을 저쪽에서는 몸이 가려진다고 해서 잘안 보인다고 하는데, 맞을 때이 순간에 들고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가리면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반칙 서비스라는 사람도 있고, 좀 반칙 잡기 좀 애매한 건데, 칠때 결국 이 서비스는 볼을 띄울 때도 약간 뒤쪽을 띄어서 내몸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볼을 앞으로 띄우냐, 뒤쪽 띄우냐. 아셨나요? 이쪽이랑 앞쪽이랑 뒤쪽이랑. 이쪽에서 만약에 같은 곳에 맞출 경우에는, 이 서비스는 칠 경우에 같은 곳에 맞추면은 이게 칠때 볼을 절로 넣을 때더 빠지게 되고, 같이 맞추려면은 힘 전달이 안 돼서 각도상 이거 열어놓고 쳐야지만 각이 나오는데, 네가 더 감을수록, 회전을 많이 줄수록, 회전을 줄수록 볼이 빠지게 되는, 이 각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볼이 줄수 없고 열어줘야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우리가 칠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치는 이 심보다는 약간 뒤쪽에 치면은 이 각이 나와야지 훅이 일로 줄수 있는 각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비슷하게 나갔는데, 이 서비스를 앞에서 맞추면은 절로, 이쪽은 가능하지만 직선 코스는 가능하지만 대각선 코스를 볼 때는 좀 뒤쪽으로 맞춰야지만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서비스는 다 가능한데, 이 서비스 넣을 때 앞에서 맞추면은 이 각밖에 안 나와서 칠때 뒤에서 맞춰야지만 절로 가능성 각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뭐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가서 한번, 이 같은 앞에서 저쪽으로 줄 경우에 이거 각을 열어놓고 이 감을수록 빨이 빠지는 각이 나와서, 저번에 저이 각에서 일로 빠져야지만 나오는데, 이거를 앞에서 맞추면은 빠져봤자 잘안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열어놓고 쳐야지만 그나마 나오는데, 열면은 훅 서비스 안 나오겠죠. 감아야지만 회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훅 서비스를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을 틀수 있으니까. 횡 좌회전 서브, 횡 우회전 서비스는 타점이 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다. 그렇게 차이점을 알고 나서 누르면은 저쪽에서 헷갈릴 수 있고, 그렇게 넣어야지만, 이렇게 넣어야지만 내가 우선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데, 똑같은 곳에서 맞추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 서비스, 저번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코스를 변화준다고, 그리고 칠때 내가 힘 조절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좀 속이겠죠.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같은 곳을 모든 볼을 이 빠른 서비스 여기서, 아니면 빠른 서비스를 여기서, 빠른 카트볼을 여기서, 훅 서비스를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 또 반대로 이 빠른 서비스를 카트 서비스를 여기서 각선 서비스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치면은 이 빠른 서비스 넣을 때 이렇게 떠가겠죠. 여기서 맞추면은 낮은 곳이 중요하고, 커트는 위에서 맞추고, 훅 서비스는 뒤쪽에서 맞춘다. 이렇게 내가 알고 나서 연습을 해야지, 똑같은 곳에서 모든 볼을 다 친다는 거는 전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다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따라해서, 보고 나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서비스는 반복 연습이고, 특히 내가 감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많이 끝에 라켓에 무게 힘을 주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해보면은 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서비스 두 가지죠. 빠른 횡 우회전, 빠른 서브, 커트볼의 타점은 다르다. 그리고 횡, 빠른, 똑같은 거죠. 횡 우회전 서브, 횡 좌회전 서비스의 타점은 다르다. 이렇게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